원래 있었던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본인 차 타면서 내 차는 믿을 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시란 얘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한대더 사야 된다 그러면 새 차를 사시는 게 맞으세요. 새 차를 가지고 어차피 내가 차를 한대 사야 되는데 고급 SUV를 살 것인가 아니면 스타리아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우, 짐이 많아요. 저는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거에 짐을 한번 봐보세요.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된 차량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짐 중에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소렌토입니다. 계속 지금 스타리아만 영상을 올리다가 소렌토 SUV를 올려요. 저희가 웬만하면 같은 차종끼리 좀 모여들여서 작업을 해요. 작업 속도도 있고 그래서 스타리아가 들어올 때에는 스타리아만 쫙 작업을 하고 그리고 SUV가 들어올 때에는 SUV만 작업을 합니다. 현재 보이는 차량들, SUV 차량들이 카렌스가 들어와 있고 소렌토가 들어와 있고 지금 요새는 소렌토가 지금 두 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뭐 당분간은 SUV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공장 내에는 지금 다 SUV 관련된 차량들로 꽉차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이제 특허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요 디자인은 5인승 차량입니다. 5인승 차량으로 정말 5명이 타셔야 된다. 그럴 때는 5인승을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5인승 차량으로 제작을 했어요. 2열 의자를 정말 자주 쓰신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작을 해드린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때 차를 한대더 사오세요. 이런 얘기는 드리지 않잖아요. 원래 있었던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본인 차 타면서 내 차는 믿을 만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시란 얘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한대더 사야 된다 그러면 새 차를 사시는 게 맞으세요. 새 차를 가지고 어차피 내가 차를 한대 사야 되는데 고급 SUV를 살 것인가 아니면 스타리아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SUV를 캠핑카로 만들려고 SUV를 사시는 거는 그렇게 적당한 방법은 아니세요. 남이 타던 차 SUV가 저렴하다고 해서 그걸 사는 거는 앞으로 그걸 유지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거예요. 그 차를 타다가 판매한 분이 그 차를 왜 팔았겠어요?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새차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파신 거잖아요. 차가 멀쩡하고 잘 굴러가는데 아 그냥 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차를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차한대살때 차를 자주 바꾸는 분들은 애국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이 2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이 1억짜리 차를 사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등록할 때까지 내시는 비용이 자동차세 빼고 내시는 그 세금의 비용이 20%. 1억짜리 차를 사면 2천만 원을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1억짜리 차를 2년 있다 바꾸고 3년 있다 바꾸고 그러면 2년마다 3년마다 2천만 원씩은 그냥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이 차를 자주 바꾼다. 차만큼 세금을 많이 대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는 폐차할 때까지 장기간 오래 타시는 게 그게 맞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동차를 사시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차량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가장 다양한 용도로 가장 장기간 타시는 게 자동차를 현명하게 구입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렌토 차량, 소렌토가 아니, 산타페네. 산타페 차량입니다. 이게 워낙 많이 저기 하니까 산타페 차량이에요. 산타페 차량 5인승을 이용해서 5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로 등록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들이 SUV에서 가장 넓은 침상을 원하시잖아요. 침상이 가장 넓은 데는 차를 보시면 차가 가장 넓은 곡선 라인이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침상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가장 넓은 침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침상의 사이즈는 작아져요. 그렇게 차가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침상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 요 라인에 맞게 침상을 만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오히려 2인승으로 만드신 것보다 5인승으로 만든 게 침상의 사이즈는 더 넓어요. 그게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열 의자를 배치를 하고 5인승으로 만들게 되면 오히려 침상이 넓어요. 이 차는 산타페입니다. 자, 침상이 177cm가 나옵니다. 가장 좁은 쪽이 137cm가 나오고요. 여기 앞쪽도 137cm 정도가 나와요. 자, 가장 넓은 라인 쪽에다가 침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170cm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열 의자가 있으니까 단점이 2열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 평소에 5명이 탑승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 단점이 이 지상구가 낮잖아요. 그래서 이 천장 높이가 낮습니다. 이 천장 높이를 천장 높이가 71cm가 됩니다. 천장 높이가 71cm가 되니까 차에 편안하게 앉아 있기는 어렵지만 이 차는 그 대신 장점이 있어요. 침상이 넓다. 그리고 이 뒤에 이런 수납 공간들이 있다라는 게 이 차의 장점이에요. 5인승 차량에 전기하고 히터 시설을 내장을 하고 그리고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없어요.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이 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인승이에요. 전기와 히터 시설이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 독일산 에바스 D12 프로 무시동 히터 달려 있고요. 270A 인산철 배터리, 60A 주행 충전기, 30A 한전 충전기, 그리고 3kW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잠을 주무시는데 덜덜 떨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전기 시설이 이 안에 다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하고 상담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우 짐이 많아요. 저는 짐이 많아요. 짐이 많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거에 짐을 한번 봐보세요. 에어컨하고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된 차량이면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짐 중에 냉난방 기구가 빠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냉방 기구, 난방 기구, 선풍기 이런 거 싹 빼보세요. 그럼 짐이 아마 반은 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파워뱅크가 이미 내장이 돼 있어요. 파워뱅크를 충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충전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갖고 다닙니다. 그런 게 싹 빠집니다. 그런 짐들만 빠져도 여러분들의 짐이 반 정도는 줄게 돼요. 이 속에 내장을 해놨기 때문에 짐이 오히려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안 보이는 곳에다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내장을 해두는 게 그게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나오니까 이런 수납 공간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짐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침상도 굉장히 넓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침상이 항상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캠핑하시는데 캠핑하시다가 어우 잘 거야 그러면 한 번에 여기에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 돼요. 자, 제가 뭐 저희 거 완성도에서 얘기를 드리지만 완성도 좋습니다. 제가 완성도 얘기 드리잖아요. 저희 코노 모서리에 작업하는 이 완성도를 한번 봐보세요. 보실래요? 틈새 없습니다. 자, 이 틈새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이런 식으로 다 가공을 했어요. 자, 이쪽도 이런 식으로 빠지게 가공을 했습니다. 다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모서리들을 가공을 하고 그리고 2열 의자를, 자, 보세요. 이 2열 의자를 쓰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다 가공을 해요. 이거는 기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이 각도를 맞춰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뒤집어도 재질이 똑같아요. 이 공차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다 손으로 이렇게 가공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특허 기술이 있는 이 접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 기술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의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의자에 락을 하고요. 락을 하고 2열 의자를
이렇게 피면 순식간에 2열 의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기에 저희 15개의 오마이캠프의 특허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특허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도 구조물 특허 획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2인승 승용차로 쓰시는 겁니다. 2인승 승용차예요. 편안하게 내가 평소에 2인승 승용차로 쓰시다가 아, 내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그러면 쪼그려서 예전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그분은 돈도 많으신데 참 왜 그렇게 좀 안타까운 게 사진을 좋아하신대요. 근데 그 장비를 두고 새벽에 그 광경을 찍기 위해서 새벽까지 쪽잠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어우, 자기는 머리만 닿으면 아주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아무 불편함이 없대요. 글쎄요.